자, 지금 태국에서 킹스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 주먹 축구에 대해서 레드카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황순욱 차장. 네. 오늘 보니까 황순욱 차장 목소리가 사실 살짝 쉬었어요. 네. 주말에 응원하다 그랬죠? 아,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말에 축구 응원을 하다가, 예. 후반 1분 50초 남겨놓고는 손흥민의 골 때문에, 예. 아파트가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다 보니 이렇게 목이 좀 쉬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잘못했는데. 근데 요번에 이 킹스컵 축구에서 인터넷에서는 지금 폭력 축구, 난투극 축구 뭐 이러면서 지금 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함께 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저장면이네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였습니다. 이때 예. 심상민 선수의 오. 볼을 예. 뺐던 어이구. 샴시노프 선수, 이름도 신기합니다. 예. 샴시노프 선수가 권투 선수처럼 우리 심 선수의 얼굴을 세 차례나 가격을 했습니다. 아니 저런 장면은 제가 이렇게 밀식으로 하는 건 봤어도 저렇게 치는 건 처음 봤는데요. 너무 심하게 치죠. 거의 복싱 선수 이상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정말 비신사적인 스포츠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런 폭력 축구를 보였습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장면인데. 우리 샴시디노프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당황한 모습인데. 그런데 분위기가 저렇게 되면 굉장히 험악해져야 하는데 우리 심상민 선수 FC 서울 소속이죠. 네. 심 선수가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폭력으로 응수하지를 않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 모습을 본 동료들이 마구 이제 흥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심 선수가 동료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네요. 말리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자, 이건 어떤 장면인가요? 저 영상도 역시 폭력적인 장면인데요. 어휴, 저 날라차기라네요, 저분이. 예. 굉장히 한국 선수들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축구를 너무 잘해서일까요? 잘하니까 너무 이제 예. 정말 뱀이 나서 배 아파서 저러는 건지 거의 어휴. 발로 날라차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선수를 예, 폭력. 바로 레드카드가 나오네요. 네, 곧장 퇴장당했죠. 자, 지금 이제 해외 소식으로 잠깐 또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자,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이 눈을 안 치워서 벌금을 내게 됐다 이 얘기도 있던데, 네네.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눈앞에,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네. 안 되게 요즘 이제 조례가 바뀌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존 캐리 국무장관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벌금 $50, 약 우리 돈으로 5만 5천 원 정도의 벌금 딱지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자, 국무장관한테 눈 안 치웠다고 벌금 주는 나라, 정말 네.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예.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뭐 법은 법대로 준수를 하는, 뭐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있네요. 네. 비행기가 황당한 이유로 또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상을 이걸 보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이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예. 뭐 영상 금방 올라올 겁니다. 네. 예. 자, 미니애폴리스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델타 항공 비행기의 황당한 비상 착륙 소동인데요. 네. 이륙 후 2시간 반이 지났을 무렵에 남성이 기내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비행기의 기장이었는데요. 기장은 조종실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갈 수가 없다. 비상 착륙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168명을 태운 이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요. 맥카렌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부기장 혼자 조종해서 무사히 비행기를 착륙시켰는데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좀 너무 우습죠? 그러게요. 기장이 문을 열지 못해서 비상착륙을 하고 비상착륙은 부기장이 하고 이건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인데 예. 승객들은 정말 목숨이 달린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어이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해외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